3월 16일 월요일인데요. 오늘도 화이팅 하는 날 되세요. 냉이 효능과 쑥 효능을 잠깐 모아봤습니다. 일일이 쓰고 하느라고 이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네요. 정말 이 효능을 잘 글씨를 읽으면서 함께 음악을 감상하시면서 힐링하시면서 감상하세요. 냉이 효능 어마하게 좋습니다. 칼슘이 아주 풍부하고요. 무기질 등등 면역력을 높여주는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리고 간 기능에 아주 뛰어난 식품이래요. 이거 글씨를 한번 더 보실 때 글씨 위주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비장, 이장, 간이 튼튼해지고 소변이 아주 잘 나오게 하고요. 간에 쌓인 독을 풀며 눈을 맑게 해줍니다. 삶은 물도 똑같은 효능을 준대요. 그래서 데쳐서 그 물을 쓸 때도 버리지 말고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. 된장국 끓일 때 쓰셔도 되고 차로 마셔도 되고 그렇게 좋답니다. 근데 대부분 데치면 버리잖아요. 근데 영양가가 많대요. 꼭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. 네, 몸에 엄청 좋은데 그 결석 환자는 이거를 그냥 몇 번 정도 먹는 거는 괜찮은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.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. 쑥 다 캐러 가보신 적 있죠?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. 쑥을요. 쑥 캐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. 자, 여러분들도 한번 올 봄에 쑥 캐러 한번 가보세요. 쑥의 효능을 아시면 놀랄 거예요. 부인병, 간기능, 고혈압 뭐 등등 모든 것에 다 좋은데요. 면역력이 또 그렇게 좋아진대요. 그래서 요즘에는 면역력이 좋아지는 음식들을 자주 챙겨 드셔야 돼요. 전염병 때문에 아주 걱정 많으시잖아요. 여러분들 이런 거 면역식품을 자주 우리 드시라고 제가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요즘에 자주 올립니다.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한 번씩이라도 더 드시면 좋습니다. 쑥의 놀라운 효능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요. 자주 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. 가능하면 야외에 가서 직접 캐가지고 드시면 더욱더 좋고요. 캐러 못 가시면 사서라도 드시면은 좋아요. 아셨죠? 면역력을 높게 해줍니다. 냉이도 어마어마하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냉이도 같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. 그러니까 냉이 쑥 달래 봄나물의 왕이잖아요. 그래서 냉이도 자주 드시고요. 쑥도 자주 드시고 효능 좀 더 읽어보세요.